자본 아델. 오케이. 무자본 아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무자본 아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테스트라서 레벨 30까지 퀘스트가 아예 없어요. 아마 본섭에 나오면, 2차 테스트나 본섭에 나오면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무자본을 좀 많이 키워본 입장으로서 아델 1차 스킬 아주 괜찮은 스킬입니다. 아주 좋아요. 미점도 1차부터 있고, 무자본 루트로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차 때부터 이게 아주 좋아요. 이거, 야, 이거 아주 좋아요. 끝내주죠. 신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1차부터 엄청 재밌다는 거. 모험가랑은 이제 상대도 안 됩니다. 재미로 따지다면. 무자본인데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30짜리 비벼볼만 하다. 오. 아주 좋아요. 아이. 물약 없는 거 실화냐? 야, 물약 없어서 여기서 못 사냥하겠다. 얘네들은 뭐 가볍게. 원래 사실 물약이 있어요. 지금 이 스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물약이 없습니다. 원래 이 구간은 이제 2차 테스트 나오면은 이렇게 못할 거예요. 여기서 물약 좀 파밍하고 가야 돼. 와, 진짜 오랜만. 야, 이런 생무자면 진짜 오랜만인데? 튜토리얼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확실히 다른 1차들이랑은 너무 거의 뭐 차이가 엄청 날 정도로 이 스킬 하나가, 이 샤드 하나가 진짜 좋다. 와야 가서 물약 좀 사고 이동해야겠다. 아, 플렉스 해버렸다. 자, 쭈쭈바 같은 거 갖다 팔고요. 나에겐 쭈쭈바는 사치야. 일단 얘 물몸은 아니라서 좋아요. 확실히 전사의 장점을 갖고 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차부터 재밌잖아요. 무자본이라서 어차피 테마 던전 다 돌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테마 던전 돌면 돈 주니까. 확실히 근데 얘 무자본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차력 격정을 안 해도 되네. 그거 하나 끝내준다. 몸빵이 좋아. 야, 처음부터 딱 마스터리 하나 찍어도 공격력 12에 크리티컬 확률 6 증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무자본 키울 때 좋단 말이죠. 아주 무자본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야. 2차부터 아주 날라다닙니다, 여러분들. 1차 때도 좋거든? 2차부터는 얘는 그냥 거의 4차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자본의 정석을 따라갑니다. 야! 거의 누군가의 4차 수준 아니야, 이거? 야, 야, 이게 무자본이다, 여러분들. 야! 하죠? 더 끝내줘. 그리고 1차 때는 이거를 샤드를 혼자 써줘야 되는데 2차 하고 나서부터는 이 온오프 스킬을 키면 그냥 저절로 이 샤드가 나갑니다. 타 직업에 비해서 이건 끝내줘요. 원래 물약을 좀 주잖아. 초반 퀘스트 하면 돈이랑 물약을 주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 무자본이라서 일단 여길 돌았어요. 그리고 여길 돌면은 컨텐츠 도장이 생겨가지고 골드비치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 여섯 갈래 길. 그래서 이건 해주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엔 이거 무조건 해줘.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렉스를 요즘에 이거 이 파란 포션 누가 쓰냐. 아, 진짜 갖다 팔아. 야, 야, 리얼 나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와,
아 그리고 얘는 몸빵이 좋아요. 얘 전사 자체 피격 데미지랑 방어력 올려주는 게 1차부터 있거든요. 야 몸빵도 좋아가지고 와 야 그건 좋은데?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원킬이 안 떠도 와 빨라 빨라 빨라. 어 조습 갈 거예요. 조습 조습. 자 이번에 조습으로 가볼게요. 야 얘가 이 자체로 나가는 이 스킬은 무자본같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쭈쭈쭈쭈 도는 거 있죠. 야 이게 뭐냐면 이 칼이에요. 이 칼 이 칼을 이제 3차 때부터는 이걸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날리면 이 칼들이 자동적으로 슉슉슉 이렇게 공격을 해줘요. 근데 이게 너무 세네. 이거 저 이거 보이죠? 이게 너무 세다. 근데 이게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야. 거기 도전해볼게요. 하늘계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원킬이 안 따도. 야, 이게 진짜 좋다. 이 크리에이션이 너무 좋아요. 이 크리에이션을 쓰면은 이 칼들이 저절로 스스스스 공격하는데, 아, 이게 너무 좋네. 와, 이거 봐, 이거 원킬이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가냐면, 6초마다 공격하거든요? 와, 이것만 잘하는 줄 가면 그냥 사냥이 너무 좋아. 3차부터는 막 그거 써서 더 좋겠죠? 얘 유니온 어느 정도 있고 링크하고 그랬으면 얘 피 진짜 거의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 만 그냥 넘었을 것 같은데? 와 애잠 오케이. 아 야 애잠 나왔다. 이거 무조건 발려야 되는데. 와 최대한 아껴야겠다. 플러스 배우고. 자 5도 나왔습니다. 5도가 바로 그거예요. 갈고리 피격 데미지 감소가 얘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얘 진짜 너무 좋아요.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야, 야 심지어 빨간 애들 녹이는 거 헐. 좋긴 좋다 진짜. 2차도 좋은데 3차는 훨씬 좋아. 지금 생무자본이고 템 아무것도 안... 약간 3차부터 완성된 느낌이야. 이 은갈치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는 야대 3차 스킬입니다. 오더라고. 야, 얘 진짜 무자본으로 좋다, 얘. 아, 나 이거. 와, 얘 진짜 무자본으로 좋아. 아, 어떡하지?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보스까지 이제 꽤 괜히라면은 완벽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느끼시고 계시는 이 엄청 좋은 이 느낌을 레일름부터 조금씩 사라져요. 그거 한번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사출기를 쓰면 요 위에까지 맞아줘야 되잖아. 봐봐. 봐봐, 여기도 안 맞아. 보여요? 얘 사출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얘가 딱 공격하는 범위만큼 날아가. 얘가 여기 딱 닿잖아? 그럼 사출기가 이제 여기 닿아. 얘는 딱 얘 기준, 얘 공격 범위 기준만 딱 들어와서 공격을 해줘요. 만약에 유자본 분들은 어차피 한 방이잖아. 그러니까 사출기가 이런 잡몹들을 슉슉슉 처리해주는데 무자본한테 좋은 게 뭐냐면 무자본들은 원킬이 안 나잖아요. 얘는 원킬이 안 나니까 사출기들이 막 가서 막 그냥 막 무지하게 막 때려줘. 그러니까 얘 사냥이 무자본들한테 더 좋아요. 오히려 더 그 기능을 잘해. 이 칼의 기능을. 그래가지고 무자본 분들이 사냥할 때 아주 편할 거예요. 지금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 생각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맞네 지금. 그리고 제가 얘 처음 키웠을 때 이 칼을 무조건 그냥 다 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빼는 게
막 사출기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사출기를 보내면 이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추가타가 있어. 이 추가타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하면서 하면은 무자본 분들한테 너무 끝내준다. 이게 뭐 슝슝슝 나가는. 오, 저렇게 슝슝슝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저 알려드리려고 한 번씩 내가 내 생각이 맞나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키워보고 있는데 확실히 얘 좋다. 고자본들한테는 근데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고자본들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고자본분들은 어떻게 사냥하냐면 여기서 슉 하면 쭉 가지고 슉 슉 하서 여기 슉 슉 하지 여기서. 야, 여기 무자본인데도 왜 이렇게 젠이 부족해. 슉 하죠. 야야 이거 어떡하냐 얘. 봐봐 지금 여기 맞잖아요. 유자본들은 여기를 공격해도 여기로 빠지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퓽 공격하면 다 죽어. 퓽 하면 칼이 남은 애들 다 퓽 처리해줘. 퓽. 그래서 유자본들도 좋다. 여러분들 이거 더 볼 거 있습니까?